8월 거주자 외화 예금이 한 달 전보다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8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 자료에 따르면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을 보인 후 8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달러화 예금이 수입 결제 대금 지급과 일부 기업의 해외 투자 등의 영향으로 외화 예금이 감소했고 유료화 엔화 예금은 수입 결제 대금 지급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산액 감소 영향 등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